어때요? 어색하지만 해보니까 또 할만하잖아요. 그런데 들썩들썩 그냥 요것만 하자고 하면 잘 안 따라해요. 자, 어깨에 이렇게 들썩들썩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? 이렇게 많이 하면 심장이 튼튼해진다고. 어르신들 강의할 때는요, 어디가 좋아진다고 하면 훨씬 호응도가 높아져요. 그게 살짝 뻥을 가미를 하더라도 좋아진다고 하면 훨씬 잘 따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사실 심장 좋아지는지 나 저도 몰라. 그렇지만 운동을 하니까 어쨌든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 거잖아요. 자, 이번에는 들썩들썩 하시면서요. 여기에 자, 안녕하세요까지 갈게요. 자, 가볼게요. 시작. 들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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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깨 쭉 하고요. 이번에는 쭉 올리고요. 쭉 내려보실게요. 하나, 둘, 어깨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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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자, 어깨 올리면서 쭉 하면서 안녕하세요. 옆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시작. 안녕하세요. 어깨 내리지 마시고요. 이제 툭. 이제 마지막 할 거예요. 그렇게 조금 코믹하게 같이 연결을 시켜갈 거예요. 자, 어깨 이번에는 들썩하면서 어깨 쭉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거예요. 그리고 툭 할 거예요. 다시 들썩 어깨 쭉 하고 인사하고 다니실게요. 감사합니다. 툭. 그렇죠.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요, 이렇게 어깨 운동 되세요.